그때 그 복음 말씀이었어요. 요한복음 21장 17절 이하의 말씀의 내용인데, 요한의 아들 시몬아,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? 그때 그 미사를 봉헌하고 우리 친구들이 나는 그 전까지 예수님께 주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체험적인 고백을 해본 적이 없었다. 주님 사랑합니다.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. 그때 미사 봉사했던 친구들이 똑같이 그 예수님께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께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. 누구처럼?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처럼. 그 다음 날도 막 계속 이렇게 막 그 미사를 끝나는데 계속 막 눈물이 나고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쉬는 시간에 피아노 앉아서 이렇게 뚱땅뚱땅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 그 노래를 만들게 됐어요. 그런 계기로. 지금 보면 하느님의 사랑이 이제 이렇게 사로잡혀 버린 거죠. 사로잡혀 버렸어요.